0.1%의 천재들은 정말 단 한 번 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 그 모방이 원조를 순식간에 넘어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린 그런 천재는 아니기에 한순간에 남의 기술을 훔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노력만 한다면 누구의 기술이라도 훔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죠? 어떤 책에 나오는 거죠? 라는 질문들을 했고 놀랍게도 공통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관찰했어요. 외국 선수들은 또 엄청 봤죠. 하나씨나 네. 저건 또 뭐지? 이러면서 엄청 또 연구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땐 운동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거의 없고 그냥 운동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았죠. 그래서 운동을 배우려면 그 짧은 클립에 나오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고 동작의 이유를 나름으로 추측해보면서 따라해보는 식으로 운동을 배웠었어요. 뭐 자전거나 축구를 배웠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냥 따라했을 뿐이죠. 사실 배움은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읽었던 야구감독 김성근님의 저서 인생은 순간이다에 세 가지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견,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것. 두 번째는 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것. 세 번째는 진, 현상 속으로 파고들어 깊숙이 보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사들이 하는 진찰에 쓰이는 진자예요.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가 잘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모방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무기로 그 기술을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훔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상위 0.1%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건 동경입니다. 어떤 대상을 사실 동경해야지만 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술을 훔치는 힘은 어떤 대상을 동경해서 모방하고 그 모방한 것을 수 없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에요. 제 경우를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전 매더거스라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했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비슷하게 운동도 하고 있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하게도 이건 2010년대까지 먹혔던 방법인 것 같아요. 2024년에는 더 이상 기술을 훔치는 힘만으로는 우리에게 상위 0.1%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주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훔친 기술을 유튜브에 낱낱이 공개하고 있을 뿐더러 챗GPT 같은 AI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기술을 훔치는 건 사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전 단순화라고 생각합니다. 인트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자면 분명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리는 그걸 쓱, 통이라고 표현했죠. 헬스에서도 이런 예들이 있죠. 사레레 할 때 물주전자를 따르듯이 해라, 데드리프트 할 때 바벨과 사랑을 나눠라 등등 말이죠.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번역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드리프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호흡은 어떻게 해요? 스트랩이 좋나요? 맨손이 좋나요? 등에 어떻게 힘을 주죠? 등의 질문이 많이 달립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단히 기술을 훔치다 보면 결국 단순화되어야 할 과정들이고 결국 남는 것은 바벨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일 뿐이죠. 사실 단순화를 한다는 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만 남기고 그 이외의 요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유명할까요? 오버헤드킥 같은 화려한 스킬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드리블, 패스, 포지셔닝 같은 것들을 잘해서이죠. 기본, 상위 0.1%가 되기 위해서는 오롯이 이 기본을 더 잘하기 위해서 타인의 기술을 훔쳐내고 그것을 수 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익히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단순화한 다음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와 이류의 차이겠죠. 아, 뭐 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영상은 유명한 역도 선수의 스쿼트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면 다친다고 알고 있지만
역도 선수들은 일부러 이렇게 스쿼트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쿼트를 하죠. 자, 그럼 이 기술을 한번 훔쳐보세요.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